군산시에 위치한 채만식 문학관에 와 있습니다. 소설 탕류 중에서 이렇게 애두르고 휘돌아 멀리 흘러온 물이 마침내 황해 바다에다가 깨어진 꿈이고 무엇이고 탕류째 얼러 자르르 쏟아져 버리면서 강은 다하고 강이 다하는 남쪽 언덕으로 대처 하나가 올라앉았다. 이것이 군산이라는 항구요. 이야기는 예서부터 실마리가 풀린다. 금강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채만식 문학관은 일제 강점기를 살아내었던 인물로 수많은 작품을 남기며 근대 문학의 이름을 남긴 작가의 삶과 작품, 그리고 군산을 배경으로 쓴 탕류에 등장하는 건물들의 옛 사진과 함께 그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는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백릉 채만식 선생은 생전에 발표한 작품이 장편, 단편 소설이 200여 편에 이르고 동화나 수필까지 합치면 1000편이 넘는 대표적인 다작 작가입니다. 작가는 문학 작품을 통해 일제 강점기 하에 사회의 부조리한 현상을 고발하고 비판하면서 고통받는 서민의 애환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